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자 오늘 차량용 반도체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로테이션이 들어오면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서 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보면은 이제 큰 범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으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국한해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그 전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또 AD 테크놀로지, 또 뭐 이제 가온칩스, 텔레칩스 등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보였고, 이제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시 이제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도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2025년에 차량용 메모리 1위 비전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2025년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관련된 메모리 출시를 할지 않을까? 네,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콩에서도 진행했었던 투자자 포럼 2023에서도 얘기하기를 AI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자동차 AI 시대에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크기의 2분의 1 그리고 또 이제 전력 효율은 20% 높은 차량용 메모리 출시도 할 거고요. 또 이제 데이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탈부착이 가능한 SSD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부터 내년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자율주행 차량 한 대당 평균 D램 탑재량이 10GB라고 하는데 이게 2030년 가면은 무려 60GB라고 합니다. 그러면 6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D램과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에 있어서는 기회가 무궁무진할 거다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좀 로테이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좀 관심이 좀 크게 가질 필요 있겠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의 기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차량용 반도체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자, 조선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이제 목요일 개장 첫 출연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 실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먼저 깔고 재미있는 종목들은 제가 차후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선형 조선 기자재를 어제 이제 작가님한테 이제 넘기면서 이제 유가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섹터를 바꿀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밑골이 달리면서 거의 시가를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이제 우직하게 밀고 나왔고 오늘 다행히도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괜찮아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까 개장 직후에 말씀드렸던 테마들 그쪽들 매매해 보시면 좋겠지만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선 기자재 쪽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유가가 사실 어떤 한 방향으로 기조를 보여주면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가가 어떤 투자 심리가 관망세가 있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선물도 그렇고 지수 선물도 그렇고 원자재 선물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작은 자금의 일간 변동성이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어떤 약세,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는 분할 매수해보시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조선 기자재를 갖고 왔는데 이제 조선이랑 기자재 투자하신 분들이 뭐 10년 사이클, 뭐 5년 사이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저는 뭐 그 사이클까지 가져가자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약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수익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조선 관련 종목들도 사실 2분기까지 좋은 실적 발표한 다음에 3분기에 살짝 피크를 보여준 모습인데 사실 그런 실적 피크 외에도 매크로 변수가 악화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바닥권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우상향 하는 모습이고요.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가 상승한 지는 약 1주 반에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 대비 2지방 올라온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물도 나와 있고 조선 기자재 섹터 관련해서 리포트가 이제 러우 사태로 인해서 LNG전 수주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근데 그런 것들이 수주가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뭐 6개월이나 연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주가 몰렸을 때는 수주가 쉴 때도 있지만
확실하게 원자재 가격도 인상되고 LNG선이나 이런 선들의 수주가 다시 한 번 더 2014년부터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뷰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6개월 전에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 위치랑 수급이다라고 판단돼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 기자재에 쭉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너무 장기적으로는 말고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조선 좀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으로는 HSD 엔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은 좀 주춤했었거든요. 지금 오늘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TS가 좀 이제 뭐 먹통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4분기 실적은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그 엔진 납기가 좀 이제 이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주 잔고가 2012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한 2조 8,495억 원, 그래서 한 3조 원 수준에 가깝다라는 것도 체크 가능하고 매출 비중이 어디가 크냐면은 저속 선박 엔진 사업의 매출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이쪽 저속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HSD 엔진이랑 HD 현대중공업 둘 뿐이라는 거. 그래서 좀 양분하고 있을 정도다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저속 엔진 물량의 90%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입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이 어떻죠? 이제 카타르 2차 발주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수주를 받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내년에도 좀 매출로 좀 잡힐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내년 1분기 발주 기대감. 그리고 한화그룹이 현재 HSD 엔진을 지금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월에 본계약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한화로 정말 인수가 완료되면 한화그룹 내에서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9,400원 전후인데 매수가는 9,30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8,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도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 관심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HSD 엔진 목표가 1,800원, 손절가 8,6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손열의 팀장님. 네, 어제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거래량 1등이 HSD 엔진이었고요. 3등이 한국카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카본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어떤 기자재 관련 종목들 어떤 실적 추이나 업종 대비 저평가면 어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평가면들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한데 보유 기간을 줄이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급, 거래량,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 부분에서 저는 동성화인텍이랑 한국화본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거래량이 미세하게 한국화본이 높은 데다가 외국인과 기관은 동성화인텍보다는 한국화본을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서 한국화본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화인텍이 나쁜 기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도 비슷합니다.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LNG선 운반 화물창이나 바닥 장식재 필수재료, LNG선에 들어간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온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이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좀 사업 다각화에 대한 포부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산업 분야 및 모빌리티 산업 등의 경량화, 고강도 소재로 각광받아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떤 효율을 내기 위해서 고성능도 중요하지만 경량화도 중요하거든요. 반도체에서 아시겠지만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부피가 커지고 뭐 발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경량화, 차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화본에서 만들고 있는 소재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합병의 증설까지 한국 신소재를 흡수합병하면서 오너 3세 경영체계를 완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 변동성보다는 좀 실적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양봉 시작했는데 음봉 전환 됐지만 오히려 아랫단에 21선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면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가 정신을 차린 듯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대 매수세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업종 폭은 93.68인데 현재 폭은 26.47, 12개월 선행폭은 11.83이기 때문에 현재도 4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8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아만 가더라도 수익 관점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2,25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 1차 목표가는 13,800원 잡고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카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수급, 최근에 또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을 포인트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8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